퀴즈입니다. 자자,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퓨지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레알로 말이죠. 샌드박스 우왕투왕 채널에서 만든 트위치 스트리머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 직접 캐릭터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네, 거기에 제가 휴지 국장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이거 나온지는 꽤 됐거든요. 휴지 국장이 처음 등장한 때가 이거 4개월 전인데 9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나온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나조차도 첫 출연하고 나서 워낙 오랫동안 등장이 없다 보니까 휴지 국장의 존재를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드디어 제 분량이 완전히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요정도 분량이면은 뭐 리뷰를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샌드박스 캐릭터 유니버스 생박전대 출연하게 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지금 무왕푸왕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뽕필 학생님, 예, 뽕필 형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거 혼자서 다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드시는 거거든요. 녹음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토리 뭐 편집 다 혼자서 하시는 건데 진짜 리스펙합니다. 어쨌든 휴지국장 한번 바로 한번 보죠. 히어로 매거진 분들이에요. 저거 보이죠? 이미 저는 9월달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보여!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 메타콘. 아, 이분은 새 히어로님이셨군요. 여기 최신 매거진 받으세요. 아, 저 때가 제가 이게 휴지 스튜디오로 처음 이사 오고 나서 그 녹화한 그건데 완전 동굴이네요. 겁나 울려 토리가. 아, 감사합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신지? 버피죠. 아직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번에 히어로 매거진 국장 휴지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히어로 서포터즈의 국장 휴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막 섭외가 들어왔던 건 아니고 저도 좀 나중에 합류한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바쁘지 국이님 모를 수밖에요. 소개드리죠. 우리는 히어로 매거진. 히어로 여러분들의 활약이나 괴수들의 정보, 이슈 등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뒷처리도 도맡는 서포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히어로 분들이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 서포터즈의 국장인 거죠. 와,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섭외 들어왔을 때 딱 얘기 듣자마자 완전 또 이게 더빙이라든지 이런 건 또 처음이라 듣자마자 되게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섭외 들어왔을 때 바로 한번 해본다고 했죠. 저희 직원들이 전부 천장으로 파견 가다 보니 저라도 여러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국장이 솔선수범해야죠. 아, 맞아요. 퍼플쇼님, 이번 매거진에 실렸답니다. 정말 잘 봤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있는데 대회용 프로필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3화에서 휴지국장의 첫 등장 뭐 분량이 끝났는데 이때 좀 썰을 풀어드리면은 사실 이게 녹음 자체는 처음 할 때는 되게 수월했어요. 한 20분 컷 했나? 이거 떠도 그렇게 안 어려운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 그리고 요 휴지 캐릭터도 저 휴지하고 거의 뭐 좀 비슷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요 휴지국장 캐릭터 자체가 제 채널 아트 에서 따온 느낌이라 이게 한 3년 전인가 그쯤일 텐데 처음 프로필 촬영하고 채널 아트 바꿀 때거든요. 와, 근데 이것도 채널 아트 바꾼 지 한참 됐다. 이제 저도 좀 교체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때 제가 한창 가르마 펌이 유행하던 때라 그 펌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얘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약간 남색 계열 양복 입고 있거든요. 그때는 뭔가 좀 약간 젠틀한 느낌으로 가려는 그런 컨셉이었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아주 그대로 반영을 했었죠. 저는 뭐 캐릭터 굉장히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깨알 두루마리 휴지 모자 대신 쓰고 있고 심지어 그 서포터즈 활동할 때 타고 다니는 비행선만 봐도 이거 휴지 열기구 뭐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3화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무려 4개월 뒤 8화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 여러분들, 저는 생각보다 이미 군데군데 등장을 했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히어로들이 또 히어로 본부에 모여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나오게 됩니다. 출동! 하면서 다른 히어로분들이 이제 미션을 진행하러 나가게 되는데 아니, 너가 여기서 왜 나와? 4화에서 이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 그렇게 일단은 메타콘이 잠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통제실을 또 통제실 찾게 되는데 저 사람은 약간 요 장면 때문에 휴지 국장이 히어로냐 아니면 빌런이냐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8화 휴지 국장 출격. 세트박스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은 전들의 스파이가 있었던 것도 우리들의 정보를 캐온 것도 전부 니 녀석의 짓이었겠다. 아니 언제나 적은 우리 파라 자체가 액션씬이나 이런 거보다 말이 많은 편이라서 대사가 그냥 완전 대폭발했거든요. 저 억울한 표정 보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와 확실히 이게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때 더빙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약간 제가 상황을 상상하면서 더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적은 우리 주변에 있다더니 존재감이 없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문제가 너무 오랜만에 등장하다 보니까 대사할 때 계속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좀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약간 거북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더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이상했거든요. 저게 몇 번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아, 말이 좀 심했나요? 제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지 서포터즈 직원분들도 제가 국장인 것도 몰라보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안됐네요. 그렇게 따진 거 보면은 사실 캐릭터 너무 잘 살린 거예요 제가. 네 아니야 이 패시자야. 오해입니다. 우선 주변을 봐주세요. 쓰러져 있어. 저는 파견원 팀에 몰래 따라온 요원이에요. 이곳에 자원장치를 찾아 폭파임무를 수행 중이랍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앨리스행 독살미수 사건도 제가 고발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존재감 없는 부분을 최대한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휴지 국장 자체가 약간 개그 캐릭터라 당하는 역할이거든요. 자원장치 독살이라뇨. 그리고 어째서 국장님께서 이곳에 있는 거죠? 에헴 보여드리죠. 제가 왕년에 사라졌어. 제가 왕년에 서포터즈 전에 히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와. 아 그죠 이거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뭐 알고 있던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대사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녹음할 때 요런 캐릭터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거 녹음하면서 휴지 국장이 투명 능력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 몰랐어요. 국장님께서 그런 능력이 정말 어울리는 능력이네요. 너무하네요. 그렇죠 제 능력은 극비니까요. 존재감도 없는데 심지어 능력 자체도 투명이야. 와우 거의 뭐 완벽한 시너지 능력. 우선 메타콘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전대 내 히어로들이 실종되기 시작할 때 저랑 메가고님을 비롯해 이를 극비리 조사를 착수했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모두가 사라진 방향은 남쪽. 그곳에 여러 수색대를 파견해봤지만 이들 또한 모두 사라졌고 조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메가고님이랑 논의 끝에 남쪽에 파견자들을 보내 투명인재가 몰래 잠입한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스토리를 1화부터 안 보신 분들은 뭐 전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스토리를 좀 약간 설명해주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고 한 사실이지만 혹시 이곳이 남쪽이 아닌 건가요? 그래요. 우리가 있는 현재 이곳은 점원 동해 쪽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파트는 비장하게 연기를 했거든요. 약간 반전이 담겨있는 그런 톤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확실히 대본을 한번 쫙 리딩을 하고 나서 힘을 빼고 찍으니까 톤이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휴지 국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짱구 원장 선생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톤이나 좀 캐릭터 부분을 그 짱구 원장님을 좀 참고했습니다. 메타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우리는 남쪽만을 보고 큰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클라이막스. 메타콘 이상 많은 대화를 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부터 1분 1초라도 빨리 차원 장치를 찾아 이 건물을 남쪽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히어로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모든 대원들이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빠밤. 이렇게 비장한 멘트를 끝으로 파라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더빙을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뽕필 형이 거의 진짜 영혼 갈아 넣어서 만든 띵작이니까요. 꼭 한번 놀러 가셔서 저 휴지국장 또 보고 스토리도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리액션 컨텐츠도 한번 쫙 해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휴지국장의 활약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